건희야, 등록금 내면 뭐 하니? 아직도 글쓰기 센터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뭐라고? 글쓰기 센터에? 안녕하세요. 세모 은지. 세모 건희입니다. 세종인 여러분, 평소 글쓰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세종대학교에는 글쓰기 센터가 있습니다. 글쓰기 센터에서는 첫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글쓰기에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 지식과 다양한 글쓰기 방법을 제공합니다. 둘째,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셋째, 글쓰기 교육을 통해 세종대학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글쓰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은지님, 그러면은 자신이 쓴 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먼저 세종대학교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 후 글쓰기 센터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최소 이틀 전까지는 예약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자신이 첨삭받고자 하는 글을 세종대학교 상담센터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쓰기 상담센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글쓰기 메일을 보낼 때 제가 보완하고 싶은 부분과 첨삭받고 싶은 부분들을 강조해서 보냈었어요. 저처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함께 보내면 더 유용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쓰기 상담 외에도 방학 중에 글쓰기 강좌가 개설되기도 하고 두드름을 통해 글쓰기 강사의 특강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등록금 내면 뭐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